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7절이죠. 오늘은 성탄맞이 대림 묵상에서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 양심성찰 자선에 대한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이 갈릴리의 호수로 가셔서 산에 오르셔서 자리를 잡았죠. 옮겨간 거죠.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다른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는데 그들을 그분 발치, 예수님의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하여 말 못하는 이들이 말을 하고 불구자들이 온전해지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눈먼 이들이 보게 되자 군중이 이를 보고 놀라 이스라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오늘 복음은 이 치유와 4천명을 먹은 기적이 합쳐진 복음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먼저 예수님께서는 아픈 분들을 다 치유해 주셨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치유. 그래서 대림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탄생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하느님이 아기로 오신 그 방식으로 우리도 아픈 분들에게 다가가는 하느님이 아기가 됐던 방식은 작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작은 자, 돌봄을 받은 자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치유의 핵심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공생활을 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파스카 신비를 드러내지만 이 십자가 파스카 신비가 분명히 우리 구원의 신비이지만 그 신비가 바로 예수님께서는 시작부터 바로 하느님이 아기로 되신 그 방식으로 공생활 전체를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저는 우리 태안분당뿐만 아니라 가톨릭 제빵 아니 전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신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볼 때에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의 차원을 뛰어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고통, 죽음,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인데 이것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똑같은 방식의 하느님이 아기가 된 정말 작은 자로 된 방식처럼 모든 작은 이들, 돌봄을 받을 사람들, 아피 분들 다 나왔잖아요. 눈먼 이들, 다리 저는 이들, 말 못하는 이들, 그분 발치에 내려놓고 다 고쳐줬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던 치유자로서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매번 저도 봉송체에 가죠. 아픈 분들에게 영성체를 해드리고 또 병자성사 청하면 또 가고요. 그런 점에서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건강하게 되고 선진 정말 그 국가가 되면서 복지가 튼튼해지고 하는 차원에서 나라에서도 이러한 아픈 분들, 돌봄 받을 사람들을 정말 고쳐주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저는 구체적인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구역반에서 누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알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다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저 아픈 사람을 도와줬지만 지금은 국가가 사회복지라든가 또 의료에 이런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우리나라만큼 의료가 의학이 발달된 게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이 치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 아픈 분들을 구원이라고 하는 치유의 그 목적으로 목표로 예수님이 중개해 주신 거예요. 중개해 주신 거죠. 그리고 치유받을 분들한테 위로해 주신 거죠. 아니마토르. 그러니까 메디아토르 중개자세요. 하느님 아버지께 안내하시고 하느님 아버지께 치유의 완전한 분에게 가시는 거죠. 그리고 아니마토르. 분명히 주님께서는 발치에 앉은 모든 분들에게 손을 대시며 다 위로해 줬잖아요. 마음의 위로.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세주라는 뜻이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해결사라기보다는 중개해 주는 분이에요. 중개. 어떻게 해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까? 어떻게 해서 더 위로의 말을 전달해 줄까? 이게 구세주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 4천명을 먹인 기적에 대한 부분들은요. 예수님 제자들을 가까이 불렀어요. 군중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저 군중이 가엾구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받을 사람들을 아픈 분들에게 치유해주는 중개자일 뿐만 아니라 군중들이 가엾은 거예요. 벌써 나흘 동안, 사흘 동안이나 주님 곁에 머물러서 먹을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항상 이렇게 예수님은 돌봄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 자비와 연민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돈을 많이 줘서도 아니에요. 또 진료는 의사한테, 좋은 명의한테 이렇게 안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길에 쓰러질지도 모르니까 굶겨서 보내지 않고 싶다. 보내고 싶지 않다 하고 말씀하죠. 우리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친구네 집 가면 꼭 밥을 먹여서 보내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군중을 배불릴 수 있는 그 먹을만한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고 당연히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빵 몇 개 있냐? 일곱 개가 있고 물고기 조금 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감사, 그거를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어서 무조건 제자한테 주었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군중에 나눠줬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는 거죠. 남은 조각 모았더니 일곱 바구니에 가득 찼다. 그리고 남녀 여인들 외에도 남자들만 4천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오늘 보면 나오지 않지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그 연민의 마음으로 돌봄받을 사람들한테 중개해 주는 거죠. 안내, 더 좋은 치료 환경으로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하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성당에서 치유 기도한다, 안수 기도한다, 뭐 틀린 거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중개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정말 어떻게 보면 난치병들인데 말 못하는 거, 그렇죠? 이거 오늘날 이게 고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의학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벙어리, 말 못하는 분, 눈먼이들,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김선호 주인이 계실 때 망막 수술도 하고 예수님, 김수환 추장님도 돌아가실 때 이 망막을 또 기증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더 좋은 재료들을 나누어주는 거. 직접 우리가 어떻게 다 치유하겠습니까? 그렇죠? 세분화되어있기 때문에 진료는 의사에게, 완벽한 돌봄은 바로 김수환 추장님처럼 또 우리 성당에 있는 모든 분처럼 이렇게 중개해주는 것, 보다 더 안락한 곳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직접 우리가 진료 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치유 행위를 해도 진료 행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한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연민을 가지고 했던 그 마음을 우리도 그 연민은 선한 마음, 선한 의지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내 것을 조금씩 나눠줄 때, 내 것을 조금씩 나눌 때 다른 이들 역시 작은 이들과 조금 더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연대가 있는 겁니다. 연대가 중요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양심성찰에서 우리가 병자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도 직접
의료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연대하는 거죠. 더 좋은 환경으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헌금이라든가 교모금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로 함께 컬렉션 모아서 더 좋은 곳 환경으로 나라에서도 구제 못하고 또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겠고, 또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하는 정말 그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공인된 그런 그 센터라든가 의료기관에 우리가 기증해야 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천주교신자 뽀빠 이상용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많은 소아 어린이, 그죠? 소아 어린이 이들을 위해서 많은 또 기부를 하셨습니까? 그런 거죠. 또 내가 잘 알고 있는 주브레프라고 하는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독일 선수인데 그분도 자기 희귀병을 앓고 있어요.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그분은 열심히, 정말 그 사람도 같은 희귀병을 앓고 있는데 그 선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그 희귀병을 앓는 환자인데도 정말 최고의 선수, 전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들면서 항상 좋은 성적을 내는데, 좋은 성적을 내고 상금을 받으면 전부 다 그 희귀병에 도네이션 하는 젊은이 주블레프 선수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테니스 선수들도요, 자세히 보면은 그 목표의 측면에서 좋은 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나누어서 다른 이들 역시 작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한 대림 묵상의 연대다 이거죠. 중개자로서, 또 위로자로서, 또 고무자로서 칭찬해주고 용기 주는 거, 이게 바로 구세주고요. 또 근본적으로 연대하는 것이죠. 연대. 연대. 그런 점에서 하느님께서는요, 가난한 자에게, 병자에게 큰 선물을 주십니다. 여기서 큰 선물이라는 건 뭘까요? 큰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가난한 사람이고 나도 아픈 사람입니다. 정말 나도 가난하고 나도 아픈 사람이 또 다른 가난한 사람, 또 다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큰 메시지가 되고 또 특별한 힘이 되고 그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각자가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뭐 필요합니다만은, 우리가 사회복지 시설에서 대전교구는 그렇더라. 저도 이제 이쪽에 사회복지 시설을 위탁해주는 군 시설들이 꽤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몰랐을 때는, 아, 우리 천주교 신자가 이렇게 교적상으로 2035명이고 많은 어르신들도 계시고 우리 신자들이 계신데 우리들도 역시 발런티어 봉사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교우들이 또 우리가 그런 시설 하나 정도 맡아서 하면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또 얼마 전에도 시니어 어떤 그 비즈니스인가요? 시니어 케어, 거기서도 이제 성당에서 어떤 그 일정 부분의 어떤 그 협력을 좀, 내가 사인을 좀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교구하고 물어보고 우리 교구의 사회복지국장님하고 대화해봤는데 그걸 이해했어요. 사회복지국장님 하는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신부님, 우리는요, 다른 데서 하지 않는 것, 즉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안 합니다. 맞아요. 이해했어요. 그리고 우리 본당은요, 좀 우리 노인이라든가 많은 분들 군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사는 데서 충분히 이용을 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군에서도 못하고 또 다른 센터에서도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우리 대중교는 하더라고요. 그게 정책이 이제 그렇게 이제 요즘에 결정이 수년부터 했지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거나 안 맡습니다. 그래서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라든가 이런 군이라든가 이런 시설에서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을 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비와 연민 이걸로 정말 사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꽃동네 보세요.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그동안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태안 지역은요, 어떻게 홈리스라든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독거노인들이 계세요. 혼자 밥 먹는 분들. 그분들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혼자 먹는 것이 가난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에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좀 덜 아픈 사람이 더 아픈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우리 각자가 선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점에서 교회 공동체는 철저하게 말씀 학교와 기도 학교 그리고 자선 학교가 돼야 됩니다. 그 외의 것은 다른 시설이라든가 다른 복지센터에서 이용할 수가 있어요. 성당의 특징은 말씀 학교와 기도 학교와 자선 학교가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날에 가르치시는 말씀드리면서 양침 성찰 대림 그 시기에 성탄을 준비해서 작은 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봄 받을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성당은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기도로 치유를 받고 또 자선으로 이웃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많은 헌금 교무금을 이렇게 내주시니까 감사드리고 이번 토요일 일요일 날 판공을 해주시러 여섯 분의 신부님들이 수사시면 오시는데 그때에 잠비아의 돈보스코 중고등학교 세우기 위해서 또 후원대 받으러 오시잖아요. 우리도 자선 그렇게 어려운 데에 학교들 지어주고요. 우리가 아픈 사람 또 이렇게 안내해주고요. 그리고 기도로서 치유해주고 그래서 이 성당은 말씀학교와 기도학교, 기도공원 그리고 자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지지해주시고 또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